강릉에 가면 강릉에 가면 오죽헌도 있고 오죽헌도 있고 경포대도 있고 오죽헌도 있고 경포대도 있고 어 커피도 있고 오죽헌도 있고 경포대도 있고 커피도 있고 3, 2, 1 강릉 성남 중앙시장 또 있고 테스트 통과야. 강릉 성남 중앙시장이 있어요. 아 근데 모르겠어. 나는 걔 시장만 오면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배고파서 오늘 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빠가 오늘도 시장에서 정훈이 좋아하는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정말? 가자. 우리? 둘이. 가자. 어디로 가면 돼요? 붙어서 가자. 어디로 가면 되냐고. 이쪽으로 오시오. 아, 근데. 네, 이쪽 오시오. 근데 시장은 진짜 언제 와도 난 이 가성비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밭도 있는데 저렴하기까지 해.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올랐을 거예요, 아마. 아, 나 그게 참 아쉬워.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맛도 있고 좀 저렴한 뭐 그런 집이 없을까 하는 거지. 왜요? 이거 내가 잘못 본 건가? 이거 지금 뭐야? 장칼국수 칼국수 3,000원. 8,000원을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니지? 3,000원인데? 아 진짜. 아 사장님 어디 있어? 사장님. 단속 한번 합시다. 아, 사장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혹시 사장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까? 네. 피지. 내일은 정은. 함정이죠. 아니 사장님 제가 오다가 봤는데 혹시 이 칼국수가 정말 3,000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나를 물 더 팔지 않습니까? 네. 천원이네. 아니 근데 잠깐만 그래서 남아요? 남습니다. 많이 파니까. 나왔습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근데 사장님이랑은 어떤 관계? 저는 아들입니다. 오, 네. 어머님 도와드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이제 물려받을까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걸 이렇게 이어받으면, 네. 본인도 이 가격을 유지하실 거예요, 3,000원을? 그렇죠. 어? 어머님의 가업을 그대로 이제 이어서. 물가가 오르는데도? 오르는데 이제 뭐 그만큼 저는 마진이 없어도 그렇게 3,000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저 10년 뒤에도 와서 그럼 제가 확인합니다. 이거. 어, 네. 그럼 제가 이 칼국수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딱히 해야지. 나도 막사가 됐다고. 아 이거? 이거 나 그거 맛이 나는데? 어죽? 그 어탕 느낌? 어탕 국수? 약간 매운탕 같은 느낌이 나죠? 장칼국수가 고추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아 조금은 텁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웬걸?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네. 와 진짜 사장님 저는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네. 이렇게 맛있는 좀 칼국수를 장칼국수 오래오래 먹고 싶어요. 오래오래 먹고 싶죠. 오래오래 할 거예요. 저희가 맛있게 먹고 가서 맛있게 홍보를 한번 홍보를 할게요.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아니 제가
되게 냄새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두 분은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이거 삼겹살 말이 먹으려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한 20분? 20분! 평일인데? 네.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요? 그냥 딱 받자마자 소스 딱 할 때? 매운 소스에 찍어가지고. 매운 소스에 찍어서? 딱! 와, 이게 되게 궁금해진대요 점점. 우리가 마지막이야. 네. 와 드디어 우리 차례야. 아니 저희 줄 섰는데 저희 못 먹을까 봐 걱정했었어요. 그러게요. 딱 마지막에 어떻게 마감 쓰자. 아. 와 이게 기다리면 저희 지쳤는데 다시 이거 먹을 생각하니까 기운이 섰네요. 아 좋아요 아주. 제가 먹어볼게요. 네. 너무 소중하다.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먹어볼게요. 궁금하다. 왜? 너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진짜 맛있다. 김치가 고기를 잡아줘요. 그래서 느끼함이 전혀 없어. 와, 그리고 또 야채라던가 이런 꽉 차있는 이런 야채들의 식감을 굉장히 좋게 해요. 와, 맛있죠? 아주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서 김치를 올려서 거기에 깻잎을 살짝 넣고 김치가 약간 익었어요. 그리고 치즈 맛이 나면서 치즈가 이렇게 덮이면서 되게 부드러우면서 고소하고 새콤 달콤한 느낌? 이 느낌이 나요. 아 근데 제가 먹다 보니까 궁금한데 사장님 하루에 이 아까 기다리는 손님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구워야 되는데 네, 예.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거의 굽기만 하고요. 저희가 분업화가 다 되어 있어요. 만드는 건 이제 안에서 저희 누나가 만들고 있어요. 직접 만드시는 거네요? 그럼요. 이 안쪽에 들어가시면 예, 보실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아,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으시다 인사.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김치말이 삼겹살 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루에 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만드세요? 저희가 한 700개, 예, 600개, 700개. 평일에는 조금 덜 팔고요. 주말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팔고. 저희는 이렇게 먹기만 해가지고 이런 수고스러움을 몰랐는데 또 이렇게 뒤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다 손수 다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이게 장인 정신입니다. 그래도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잠깐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단 튀김은 살짝 튀김이랑 다르거든, 근데? 튀김은 아니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치킨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치킨이랑 했지 안 했지? 정말 대단하다 너. 아, 예, 사장님이시죠? 예.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정은이가 이 코 냄새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치킨을. 아. 그리고 제가 봤는데 오륜미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오륜미가 어떤 뜻이죠? 아 오륜미는 사천에서 나는 쌀입니다. 쌀이야. 아 미 쌀미자구나. 근데 오륜미를 첨가를 하게 되면 일반 치킨하고 맛이 좀 다른가요? 우선은 바삭함이 더 오래 가고요. 아. 그리고 튀겨 놓으면은 밀가루를 넣으면은. 안에 식감 자체가 금방 식습니다. 바삭함도 없고. 맞아요. 근데 쌀가루 같은 경우는 우선 건강에도 더 좋고. 그쵸, 그쵸. 그리고 안에 이제 따뜻함이 더 오래 가고 바삭한 것도 많고. 아. 알잖아요. 치킨은 바삭함이 생명이거든.
사랑이죠. 치킨은 정말 보물이에요.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튀겨가지고 맛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치킨인 것 같아요. 아, 나 빨리 먹고 싶다. 먼저 드세요. 어우, 너무 바삭할 것 같아. 와, 맛있어? 진짜로? 원래 닭가슴살이요. 사람들이 퍽퍽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잘하는 집은 퍽퍽하지 않아. 굉장히 부드러워요. 쫄깃쫄깃하나? 닭가슴살이 오히려 닭다리살보다 맛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요 집입니다. 와,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야, 요거 방망이 아니에요? 도끼 방망이? 저는 요거를 요 소리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진짜. 제가. ASMR? 아, 그럼요. 저 마이크를 좀 잠깐 이렇게 해서. 처럼 드시네. 진짜 맛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나 지금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나 치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밥인 거야. 그럼 이게 치밥인 거예요? 맞아요. 그냥 치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럼 치밥의 원조가 여기였다는 거네? 어? 사장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중앙시장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어떠셨어요?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아가지고 저 하루 종일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 네,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정이 많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배고플 일 없고 즐거울 일 많은 강릉 섬남 중앙시장으로 마카 네.